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현대임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반등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숨어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월 말부터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오면 이 16,000원 구간, 이 저점 이탈,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 저점인 14,000원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단순히 이야기만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14,500원 이하에 저희가 실제로 매수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대임스가 이 고객사 수주 랠리,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실제로 수주 금액이 32억 달러입니다. 3조에 달하는 32억 달러. 한화로 3조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했기 때문에 주가가 큰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대비 100%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이 미국과 중국에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하면서 조선업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 중국이 우리 국내 조선업 수주들을 다 뺏어간 상황에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이 수주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이야기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핵심 스윙 종목으로 현대임스 3월 8일에 14,500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는 2만 원 알려드렸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원 도달하게 되면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 드린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183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리고 난 이후에 3월 8일 이후부터 충분히 14,500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2만 원까지 도달하고 저희가 나머지 물량, 아직 18,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홀딩 중이고요. 지금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 나머지 목표가를 이 24,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현대임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되는 이 계약 수주들 제가 모두 실시간으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4월에 발표될 공시 내용들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제가 모두 체크했기 때문에 이 재료들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이 매수한 이후 아직까지 세력이탈 전혀 없는 부분, 세력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재료, 일정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각 시나리오별 이 수주에 대한 변경이 있다거나 세력들의 이탈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현대임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현대임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게 현대임스 주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지만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재료 분석 확실히 하고 시장의 대장주가 될수 있을 그런 종목으로 여유 있게 매수해서 가는 거고요.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재료기사 확인하고 당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테마가 강한 종목 안에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도 보내드린 이 삼천당 제약과 센즈랩, 삼천당 제약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당뇨 비만 치료제 아실 겁니다. 이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과 독점 계약을 진행한 이 삼천당 제약, 어제부터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20% 넘게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고요. 센즈랩 마찬가지로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전 8시 45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합작을 해서 AI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수급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해 줄 수밖에 없는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3000당 제약과 센즈랩, 제가 장 전에 259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충분히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현대임스 제외하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